오늘 135 스피드 전략은 한막투자증권 WM센터의 변홍기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수 낙폭이 적진 않아요.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지지선은 약 1870에서 1880 정도 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일의 저항선은 1900에서 191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주식 비중은 1870 이하에서는 약70%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910 이상에서는 약 30%로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22 통화정책회의와 뭐 FOMC 등 정책 기대감이 상존은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뚜렷한 수급 개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61선이 약1870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종목 좀 살펴볼게요. 지난 금요일 관심 종목이었던 KINX, 사실 월요일장에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내내 좀 주춤주춤하고 있어요.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전일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중소형주들의 일제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일부 기관의 그 차익 실현 매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KINX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 센터의 인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홀딩 및 추가 매수 전략을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18,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바로 오늘 관심 종목 확인할게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금일 추천드릴 종목은 CJ E&M입니다. E&M입니다. 네, 최근에 그 방영되고 있는 슈퍼스타 K4가 이제 본격적 방영을 시작했는데요. 하반기에 그 슈퍼스타 K를 비롯한 코미디 빅리그 등그 앵커 프로그램 증가와 또 사분기 성수기 효과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방송 제작비 투자 확대를 통해서 그 앵커 프로그램의 프리미엄 패키지 광고 판매가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광고 단가 인상 효과가 좀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콘텐츠 판매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지상파 그 방영 프로그램의 그 제작 과정의 일정 부분 지분을 투자한 이후에 그 주력 채널의 방영권과 해외 판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1분기에도 이 콘텐츠 판매로 방송 콘텐츠 판매로 약55% 성장을 보였고요. 2분기에도 78% 증가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그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디지털 모바일 중심의 플랫폼이 다변화되는 속에서 국내 콘텐츠 시장 성장과 함께 그이 기업의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CJ&M 관심 종목으로 골라주셨어요. 최근 며칠 좀 밀리고 있긴 한데요. 오늘 역시 약세권에 있긴 합니다만 일단 짧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죠. 저희 26,950원 현재가에서 매수 의견 드렸고요. 위로 27,800원 그리고 아래로 26,100원까지 일단 목표가 손절가 설정하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35 스피드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WM센터의 변원기 대리였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